만약에 한뭐 6개월, 1년을 신는다. 그러면은 지금 이두 제품 비교해 봤을 때,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나중에 지나서 보면은 지금 이 제품하고 이 제품이 훨씬 예쁠 겁니다. 그러니까 신발, 오래된 신발들, 길잘 들고 예쁜 신발들, 그 가죽에서 오는 맛이 있습니다. 그 풍부한 질감에서 오는 그 멋스러움이 있는데, 이 제품은 일단 그게 없을 겁니다. 안녕하세요,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은 사카이 3자협업 제품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 건데, 뭐 평소처럼 디자인 관한 얘기는 할게 아니고요. 그냥 이 제품들 중에서 어떤 걸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참고될까 해서 제 기준에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그 사카이 제품 사고 싶으신 분들, 사카이 LD 와플이 신고 싶은 분들이 선택하면 좋은 제품, 그 기준에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일단 이 클라 같은 경우는 다른 컬러로 리뷰를 해놨는데, 그거는 이제 제가 안 신을 것 같아서 처분을 했습니다. 이거는 친구한테 좀 빌렸는데, 저는 이 제품을 살 마음이 없습니다. 지금 사용된 소재가 이 뒷부분을 제외하면 이제 프린팅된 느낌인데, 기능성 신발에 사용이 됐다면 문제가 없는 소재입니다.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뭐 디자인을 할때뭐 컬러의 변화도 주지만 소재의 변화도 줍니다.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, 소재가 이제 프린팅된 느낌이라서 사카이, 그러니까 LD 와플의 장점인 두 개의 디테일이 전혀 살지가 않습니다. 사카이는 이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. 그 질감 차이에서 오는 느낌도 있습니다. 오지 제품들을 보면 분명히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, 이건 그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입체감도 전혀 없고요. 질감 차이에서 오는 맛도 없습니다. 그냥 프린팅된 두 개의 디자인, 뭐그 정도로만 보면 될것 같고. 그러니까 컬러만 놓고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. 근데 내가 사카이 와플 제품을 신고 싶다, 내가 사카이 와플을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라면은 안 사는 거 권합니다. 그리고 이 제품 언더커버 같은 경우에 가장 오지에 가까운 느낌입니다. 먼저 뭐 컬러도 좀 다르고, 그리고 소재도 다르게 들어가 있어서 가장 오지스럽고 가장 사카이 와플스럽습니다. 컬러도 그렇게 튀지 않습니다. 나중에 따로 리뷰하겠지만 이 제품은 가격도 기존의 사카이 와플 제품들하고 비교해서 나쁘지도 않고, 만약에 지금 이 언더커버 제품하고 사카이 콜라보 제품만 나오고 다른 제품들이 안 나왔다, 지금보다 훨씬 비쌌을 겁니다, 아마. 그리고 지금 이 프라그먼트 제품은 네이비 색상으로 리뷰해 놓은 게 있으니까 뭐 디자인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될 거고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프라그먼트 디자인에 충실한 제품이다 보니까 컬러도 하나씩 사용이 됐고, 그러니까 두 개씩 들어간 디테일의 장점이 그렇게 살진 않습니다. 그래도 얘는 프라그먼트 맛이 있기 때문에 프라그먼트 사고 싶은 분들, 프라그먼트의 느낌이 좋은 분들은 사도 괜찮을 것 같고, 하지만 이제 사카이 제품 찾는 분들이라면 굳이 더 비싼 제품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카이 LD 와플의 느낌도 얘가 더 많이 납니다.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얘가 괜찮고,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다 비교해도 얘가 괜찮고, 오래 신었을 때도 저는 얘가 가장 예쁠 것 같습니다. 뭐 다른 이유에서 신발을 찾는다면은 뭐 선택하는 기준이 다양하겠지만은, 내가 사카이 제품, 진짜 내가 사카이 와플, 오지 느낌이 나는 신발을 사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거 사는 거 권해드립니다. 뭐 따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성실히 답변 드릴 거고요. 그리고 오래간만에 좋아요,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올해 연말까지 매월 이벤트 중이니까요, 구독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